펜타와 해본 사람들 알아. 해본 사람들 알 거야. 진짜 중국인 된 줄 알았어. 어. 그 맛에 했거든? 근데 그 맛이 이제 원치 않는 맛이야. 어. 그냥 올드보이 오대수야. 진짜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걸 잡고 있다가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게 돼. 어. 그래서 그 이후로 빠진 디펜스가 뭐냐면은 귀운디라고 있어. 귀운디. 귀멸의 칼날 운빨 디펜스인데 걔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디운디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 그래가지고 벌써 4번 클리어 해놓고 스타크래프트 그 런처까지 깔아가지고 다 기록해놨어 내 계정에. 근데 이제 잘 안해. 한 번만 더 잡으면 이제 그 칭호 얻을 수 있는데. 시청자랑 같이 팀에서 하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이야? 뭐 폴가이즈를 내가 따로 계정을 그러니까 따로 그 방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말이야? 내가 지금 방을 아예 시청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을 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너무 뻔하지 않아? 다 나 붙잡고 다 나 괴롭히고 다 나 고통 줄 거잖아. 그 고통을 왜 내가 뻔한 엔딩을 내가 왜 맞이해야 하지? 설마 뭐 그 상태에서 1등하기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카트라이더랑 인성라이더랑 무슨 차이지? 어, 그게 존나 재밌는 거라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 풀 영상 올릴지도. 풀 영상에 욕이 많더라고. 작년에 하던 식대로 폴가이즈 했을 때 네 모습을 돌아봐라. 텐션이 이게 맞냐? 재밌냐? 왜 난 아직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 시청자랑 4명 스쿼드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 그냥 순수 침묵 느낌으로? 아 잠깐만 순수 침묵 느낌으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팀원한테 너무 민폐인데? 아, 나 이 맵은 항상 나 이 구조에서 항상 내 이러더라. 이거 좀 약간 위로 올려서 봐야 돼. 천천히 하면서 됐어. 아! 아! 야 우리 팀 꼴등하겠는데 잘하면? 떨어지겠는데? 저 앞으로 갈 길이 왜 이렇게 멀어? 깨달았다 그냥 이걸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해서 슬라이딩 하면 되는 거였는데. 헐 어, 방금은 진짜 지능 떨어져 보였다. 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저 길을 막 구름다리 건너듯이. 근데 나보다 늦는 애들은 뭐임? 나보다 지능이 더 떨어지는 건가? 일단은 커트라인에 들어왔어. 와 얘는 좀 비하 마렵다. 와 이래도 들어간다고? 미친.
이거 애기들이 많이 하지. 딱 이 게임 즐기는 부류 딱 두 부류. 영유아기, 아가들, 유아들, 혹은 수염 거뭇거뭇한 상남자 마초 남들. 특히 유부남들이 많이 하지. 애기들 잡으려고. 아, 이거 진짜 잘 갔다. 점프 미쳤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좀 도와서 가야 될 텐데. 누가 저거 저 선풍기 저거지. 이거는 와, 분탕 친다. 누군가 분탕 친다. 밀어. 분탕 치지 말고. 그렇지. 와, 이거. 와, 다시 가야 돼? 야, 여기 리스크 너무 큰데? 리스크 너무 큰데? 잠깐만. 와, 쉣. 야, 이거 지겠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와, 리스크 너무 큰데? 와, 우리 팀 망했다. 밀어봐. 하고, 와, 됐다. 하고, 그렇지. 됐어. 아, 나. 와, 다행이다. 난 그래도 민폐는 아니야. 7점을 줬기 때문에. 아까 그 아가 들어가야지. 닉네임 뭐야? 외국 애긴가 봐. 일단 우리 성공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다 들어왔으니까. 뭐지?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플스, 액박, 아무래도 북미권이나 이런 데는 컴퓨터로 게임하는 애들보다 약간 좀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하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80%가 패드 이용자야. 나 솔직히 90%라고 봐야지. LTE 버튼 누르면 애들 닉네임 표시되는데 그 옆에 다 이렇게 뜨거든. 전부 다 패드야. 거진. 저기 패드 한 명밖에 없는 애 나 말고. 이거 뭐지? 패드 두 명. 패드 두 명이네. PC로 한 애들이 은근히 많네. 아, 이거 계속 안 좋은데요, 이러면. 계속 돌아야 돼. 왜냐면 지금 저 선풍기가 닿으면 날아가거든. 중간에 지금 선풍기 보일 거야, 선풍기. 우와! 그러면 우리 무언의 약속을 하자, 시청자들. 그냥 시청자들 아무 의미 없이 친추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 하지 말고 내가 코스튬을 맞출게. 코스튬을 맞출 테니까 다 똑같이 옷을 입고 약간 플래시몹 하는 것처럼 난입을 해. 그래, 다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서로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게임하는 애들도 얘네들 뭐지?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맞추는 거야. 일단 옷을 다 벗어. 옷을 다 벗고 노란색에 이제 검은 눈동자면 좋고 패턴도
패턴 아무것도 없이 해라. 오히려 그게 낫겠다. 패턴 아무것도 없이 하고 검정색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다들 검은색 옷을 이제 드레스 코드는 다들 이제 블랙으로 맞춰줘. 블랙으로 돌릴게. 자, 드레스 코드야. 드레스 코드. 그리고 일단 룰. 서로 공격하지 말자. 최후의 어떤 그 저 최후의 붙자. 최후의. 오케이. 공정하게. 아니 검은색 옷을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드레스 코드는 검은색 이렇게 해놓고 돌려. 검은색 드레스 코드가 없어? 아 진짜? 다시 나와봐봐. 검은색 드레스 코드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주는 색깔이 무슨 색인데? 무슨 색 있는지 얘기해줘 봐봐. 기본으로 주는 색깔 일반 등급? 아 일반! 오케이 여기 일반에 있는 애들은 다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트러스 블라스트 있어 다들? 노란 얼굴이 없어. 그럼 얼굴 그냥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패턴으로 해볼까? 패턴? 번개 패턴. 번개 패턴의 일반 비치볼 이거 있어? 이거 가능하지? 번개 없음? 그럼 무슨 패턴 있어? 패턴 있는 거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기본 일반 패턴 중에 국방은 있어? 번개 있지? 번개 있을 거야. 번개 없을 수가 없어. 번개 가자. 번개 딱 드레스 코드 이거야. 마지막에 선의의 경쟁 간다. 아 그럼 그냥 기본 색깔 하고 와. 그냥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더 디테일하게 왜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딥하게 가야 돼. 최대한 내가 맞춰준 거잖아. 가자. 기본 패턴. 아니 기본 색상, 기본 얼굴, 번개. 신사답게 맨 마지막에 선의의 경쟁. 오케이? 와 있다. 번개 패턴 있다 애들. 아쉽게도 같은 팀은 아니네. 번개 패턴 있어 지금. 다들 폴가이즈 하는 거 보기만 하니까 쉬워 보이지? 쉬운 게임 맞아. 쉬운 게임 맞는데 이제 하는 사람이 어렵게 가는 거지. 누가 빔에너지 단 것 같은데 방금. 앞에 지금 뭔가 저 방사능에 절여진 것 같은 저 색깔도 뭔가 약간 번개무늬 없어가지고 이거 한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가볍게. 헐 이거 못 들어왔어.
근데 이건 좀 이거 못 들어오는 건 좀 비난받아 마땅한 건데. 나름 그래도 아 1등 해봤어요. 방송 안 할 때 풀가이 처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1등 한번 해봤지. 1등 하면 그 주는 왕관 있어. 왕관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약간 좀 오 같이 있네. 자 페어플레이 잡지 말고 오 가운데 계속 열리네. 와 안된다 안된다. 다음거 왠지 1번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망치 한방 뻥 맞고 1등 31점. 미쳤다 우리팀. 아 1등하면 31점 주네. 그럼 이제 차등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30, 29, 28, 27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팀 못 들어와도 내가 30점을 적립해버렸기 때문에. 재밌는 거 좀 나와라. 아 이거 노잼인데 버티기 싸움이라서 버티기 싸움이라서 애들 다 너무 화려해. 아 솔직히 시청자들이랑 같이 해라 이것만 아니었어도 나 정말 화려한 아바타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아 일단 팀원 2명 탈락했는데? 아 이거 임시 탈락 될 수밖에 없지 않.. 아 이거 저기.. 아 우리 팀 2명 탈락했어. 와 나만 탈락했으면 그래도 해볼만 했는데 이거 버틴 애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4명 다 살아있는 쪽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어떡하냐 이거. 아이 진장 머리에 지금 그 이모티콘 떠있는 애 쟤네 두 명 살아야 돼. 어 얘 날려가겠다. 조금만 더 날라가라. 아 얘 떨어질 뻔했어. 야 정신 차려. 지금 현재까지 스쿼드 4등이면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주고 난 아 될까? 현재까지 스쿼드 순위 4등인데 은근히 떨어진 애들 많나봐. 아 이거 3명 떨어졌어. 아 이거 안되겠는데? 3명 떨어졌어. 아 이거 3명 떨어졌다. 오! 와 기적의 확률인데 이거? 좋았어. 아 근데 난 떨어져도 뭐 그래도 좀 덜 미안해도 돼. 왜냐면 난 아까 1등 했기 때문에 31점 적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어서. 이거 팀 반갈해가지고 이제 파랑색 노란색 해가지고 서로 술래잡기인데 전부 다 감염시키는 거야. 좀비 게임. 나 좀비다 무조건 감염시켜. 어? 아닌가? 나 좀비 아니야. 도망 다녀야 돼. 좀비는 각 팀에 한 명씩 밖에 없고 도망을 잘 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 팀이 좀비면은 이제 잡아서 이렇게 잡게 해줘야 돼. 그 좀비 따라다니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 잡아 그렇지. 한 명 감염시켰네. 따라온다 쟤 따라온다.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우리 좀비 따라다녀야지. 그리고 도와줘야지. 애들이 도와줘야, 따라다니면 도와줘야 돼. 감염시키기 쉽게 붙잡아서. 오, 내가 방금 좀비를 잡고 있었어. 으아악! 나 좀비다. 안 되겠다. 이제 이러면 떼구리 잡아야겠다. 야, 일로 와. 일로. 아, 잠깐, 지겠는데 잘하면? 야, 도와줘. 어, 너무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일로와. 네 명! 안 돼! 아! 큰일 났어. 우리 계속. 우리 쪽만 계속 좀비되고 있고, 이게 뭐야? 와, 애들 좀비 도망 개잘 다녀. 야야야, 막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야, 얘 막아야 돼. 그렇지. 잡는다. 잡아야 돼! 아, 약올라. 아, 이걸 못 잡아. 그렇지. 오케이. 3대3. 도마, 야, 2내일. 2내일 잡아야 돼, 2내일. 일마 잡아야 돼. 2내일 잡아야 돼. 뛰어! 2내일 잡아! 2내일 안 잡, 그렇지! 2내일 잡아야 돼! 와, 두 명. 와, 미쳤다. 야, 긴박감 미쳤다. 여기 두 명 다 있잖아, 여기 얘들아! 와야지! 2내일 두 명! 그렇지, 그렇지! 글로 몰아! 그렇지! 아악! 까악! 야! 진짜. 와. 아, 정말 개열받네? 안 돼! 우리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야, 시간 없어! 2내일 잡아! 2내일 얘 잡아야 돼! 2내일 잡아야 돼, 얘들아! 2내일을 잡아야 돼! 야, 같이 몰자! 몰아! 어! 한 명! 어! 아, 졌어. 아, 쉣. 아, 이거 내가 못했어. 오케이. 와, 조졌어. 아, 1등 한번 하고 끝내야지. 1등 한번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오히려 시청자 끼고 했던 게 더 독이었던 것 같은데? 자, 드레스 코드 똑같이 맞추는 거야. 돌려. 아, 이거 한 판만 더 견뎠으면은 막판 해볼만 했는데. 어, 정글 탐험 무난한 맵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드레스 코드로 맞추고, 이제 번개 문양, 어? 기본 색깔, 기본 얼굴, 번개 문양 맨 막판에 자웅을 겨루는 걸로. 어, 좋았어. 번개 문양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마 다른 문양으로 한 애들도 뭔가 좀 같은 그 지금 시청자일 확률이 좀 높다. 저 색깔에. 저 색깔 잘 안 하거든? 자, 가자. 자, 페어플레이 하기로 했어,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자웅을 겨루는 거야. 지렸다.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 잘해버렸어. 아 여기서 떨어지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좀 그 중국 쪽 애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무언의 어떤 그 팀을 맺어야지. 24점 정립. 마지막에 이제 같은 팀이 이제 중국 애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마지막에 이제 좀 그 팀잉을 해가지고 중국 애들 밀어내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걸로. 공룰이야 이거. 룰 정했어. 아 오케이 성공. 와 지금 맨 위에 왼 오른쪽 저거 스폰지밥에 나오는 그건 아닌가? 저거 뭐지? 되게 좀 징그럽게 생겼네. 와 정말 소닉이랑도 하고 스폰지밥이랑도 하고 헬로키티랑도 하고 정말 많이 했네 콜라보를. 콜라보 미쳤어. 토이스토리도 있어. 어 맞아. 오로로도 있다고? 어 저 징징코이 이제. 어 저 무서워. 좋았어. 아! 어어어 아 이게 장애가 없으니까 아싸리 이때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좋은 계획 인정? 자 정말 좀 똑똑한 사람은 유행을 바라지 않지. 저기 가운데로 가는 거 정말 성공 확률 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날아가서 가는 거보다 차라리 유행을 바라지 않고 가도 20점 위. 오 여기 왜 이렇게 빨라 이게. 20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듯. 좋았어 좋았어. 19점 그래도 상위권이니까. 아니 와 아니 이렇게 하찮아 보일 수가. 아니 애기들이 손이 작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건가? 아 어떻게 이거를 계속 떨어지지 얘? 아 아까 했던 거네. 오케이 자신 있어 이제. 나 꿀팁 줄게. 콧바퀴들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 저 선풍기 프레임으로 이동하지 마. 떨어질 확률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점프로 가. 점프 슬라이딩. 오케이 점프 슬라이딩. 여기서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점프 슬라이딩으로 가야 된다 얘들아. 점슬 점 슬 오케이 점 슬 점 슬 오케이 점 슬 좋았어. 콧바퀴들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 혹시 폴가이즈 일타 강사 아니야? 아 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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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징코인 뭐야? 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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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나 이거 잘하면 떨어지겠는데? 점슬 점슬 좋았어. 다시 다시 많이 억울할 뻔. 아, 개반데. 와! 우리 팀 지금 나 빼고 다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스쿼드 순위 1등으로 나오는 거야. 1등 내 유지하게 해줄게, 얘들아. 좀 기다려봐. 안 돼! 2초, 1초 안 돼! 야, 나 너무 아쉽다! 헐! 아, 근데 그래도 1등. 패다. 과일색이. 아 이거 이거는 솔직히 뇌 대리 맡길게. 뇌 대리 맡긴다. 뇌 위탁할게. 나 뇌 위탁할게. 눈치껏 갈게. 바나나 두 개밖에 없고. 아, 저 포도 같은 거 하나 있고. 이거 끝에 있는 애들 잘하면 떨굴 수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올라갔을 때 잡아가지고 밀어가지고 떨굴 수도 있어. 이런 애들 떨굴 수 있고. 잠깐만. 어, 떨어진 애들이 또 있네. 마지막. 어, 나는 뇌 위탁 맡길게 얘들아. 눈치 싸움. 계산은 남이 해줄 거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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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돼? 이거 이거 일 없었어? 나이스. 어이들 많이 낚였는데? 얘들 많이 낚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눈치 게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 겨냥층이 이제 영 유아기 아니면 이제 완전 확 그 사회생활 많이 한 보통 이제 뭐 사회생활하면 40대 중후반을 겨냥한 게임이야. 사회생활 많이 해보고 뭔가 좀 눈치 빠르고 이건 순수 피지컬. 어우 귀여워. 얘 진짜 귀엽다. 오. 쉿 쉿. 쫄아가지고 넌 진짜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어어 둘이 친군가 보다. 같은 스웨터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 딱 외국 애들이야. 어 잠깐만. 아 여기서 떨어질 수 없지.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판사판 죽기 살기지. 아이 코트 오른팔 떨어졌네. 바보도 아니고. 아유 결국은 콧박이 딱 한 명 남았네. 근데 우리 팀이야. 저 스웨터 입은 애들이랑 싸워야 될 것 같아. 4대4로 마지막 결승 같은데. 아 이거 진짜 피지컬 집중해야 돼. 이거 4대4. 야, 좀 실망이다. 어떻게 너네 이렇게 피지컬이 딸리냐? 아니, 뭐 방해 요소도 없었고 서로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쿼드의 기본 개념인데 어떻게 떨어지냐? 콧박이들. 나랑 팀된 콧박이 딱 한 명 빼고는 지금 다 떨어졌어, 애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어렵나? 에지서부터 엄청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야. 계속 화면 돌려주면서 해줘야 돼. 엄청 빨라지거든. 맵의 가장 위에 12시 방향 고수하면서. 이거는 방해하는 플레이보다는 나만 잘하면 알아서 떨어져 있는 강가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서 시체가 떠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야. 아 자 지금 누가 지금 나 방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스웨터 입은 애들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인 거지. 나는 안 낚이지. 신사답게 슬슬 이제 어려운 구간 이제 진입했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 애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돼. 저 붙잡는 것 때문에. 자 여기서 정말 잘 가야지. 자 좋았어. 바로 건너주는 센스. 바로 건너주는 센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어지러워지면서 정말 삐끗하면 이제 실수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 뭐 밀치고 뭐 지금 뭐 난리들 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하, 이제 진짜 막
진짜 무지막지하게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 손에 땀을 지금 지니면서 거의 출발 드린 팀이야. 왕중왕전 출발 드린 팀 왕중왕전 그런 느낌. 꿀구간 꿀구간 지나서 바로 자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자 여기서 이제 슬라이딩 하면 죽는 거야. 좋았어. 자 꿀구간 꿀구간 나 잡는다. 제발 잘해줘라 얘들아. 아 그러기에는 3명이 떨어졌고 얘네는 한 명이 남았. 아 우리 팀 한 명 남았어. 아 진짜 스웨터 입은 애들 잘하네. 스웨터 입은 애들 미쳤네. 결국 잡혀서 죽었다. 아 준우승 까비. 너무 아깝다. 얘네들 옷차림새부터가 너무 그 고수삘이 났어. 아마 내가 봤을 때 유럽 쪽에 있는 그 저 고수들일 것 같아. 아 아쉽다. 한 판만 더 하자 이 게임. 아 저 스웨터 입은 저 세 명 파티원. 아저씨들일 확률이 높지. 약간 소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트렁크 팬티 입고 가슴털 수북하게 나고 머리 벗겨진 전형적인 백인 그 몸무게 100kg 넘어가는 막 키 190 이런 아저씨들이야. 셋이서 지금 막 감자칩 먹으면서 막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거야 아마. 자 뭔가 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콧박이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 지금 오랜만에 지금 폴가이즈 깔아가지고 간만에 좀 즐기는 듯한 느낌. 이거 근데 좀 맵이 살짝 꼬아져가지고 좌절감 크다. 이거 원하는 곳으로 안 열리면은 좌절감 커. 이거 선발대 살짝 뒤에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바로 옆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 자 이거 궁뎅이 맞고 날아가기. 좋았어. 오케이 35점. 2등 했단 얘기야. 2등. 와 아니 커트라인이 이렇게 짧다고? 뭐야? 약간 지금 아시안 파티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코리안들 점점 많이 보이네. 이러면 좀 게임이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아 긴장되네. 그러게 콧박이 4명 딱 그 같이 해가지고 하면 뭔가 결속력도 지릴텐데. 네, 일단 끝까지 살아남자고. 솔직히 근데 좀 실망했어 콧박이들한테. 같이 했던 애들한테 솔직히 마지막까지 못 살아남은거 비하마렵더라 솔직히. 약간 지능 지적하고 싶었어. 아 징징이 플러스 쟤네들 지금 나 잡네. 얘네 왜 트롤짓 하지? 마지막에 정정당당하게 붙자 그랬는데 내 말 거역하네. 이러면 서로 짜증나지. 아 진짜 열받게 하네 게임. 성기야 재미없어. 아 진짜 이거 재미도 없고 지금 이게 잡는 게 아주 일차원적인 괴롭힘이야. 너는 좀 지능 낮을 것 같아. 성계라는 친구 지금 나 계속 붙잡는 친구 너 좀 지능 낮지. 좀 그래 보인다 친구야. 미안한데
지금 이거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 바보 같은 행동이야. 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탁 저 마지막쯤에 이제 중결승쯤부터 해가지고 아 방송 보고 있다 티내주는 그런 적이야 돼야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는 좀 눈살 찌푸려지지. 약간 배그 할 때 파밍 할 때부터 막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막 점프하고 막 슈퍼 점프 슈퍼맨 주먹 날리면서 어 주먹으로 죽이려고 막 계속 오지게 쫓아오는 그런 관종 배그 시청자 같은 느낌? 어 넌 좀 지능 낮다 보니까. 어. 네가 잡아도 난 들어가거든. 근데 넌 떨어지겠지? 성계야? 어. 와! 큰일 났다. 지금 성계가 한 짓에 약간 다들 눈이 번뜩이면서 아 굳이 왜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뭔가 우리가 도원결의한 것 마냥 멋진 드라마 써야 되지? 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성계가 한 짓이 더 재밌어 보이는데? 어 안되겠는데? 어? 저 짓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지금 약간 다들 좀 이빨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좀 뭔가 약간 불안한데? 아니 맞지? 어? 우리 이게 플래시몹 마냥 다 같이 똑같은 패턴이랑 똑같은 옷 장착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마지막에 딱 선의의 경쟁 하자. 그리고 같은 팀에 중국어 있으면은 걔네들 밀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붙자라는 게 이제 내가 원래 했던 그 기본 취지의 그 게임이었는데 지금 뭔가 저 친구 하나 때문에 성계라는 친구 하나 때문에 지금 뭔가 다들 내 의도랑은 다르게 다른 곳에 꽂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약간 불안불안하네. 걸리나 보네. 됐다, 잡혔다. 아, 이게 잡히면 안 되는 맵만 자꾸 나오네. 나는 그걸 보고 약간 그 성계가 방금 했던 행동에 꽂힌 애들은 유아태행기라고 생각할게. 어. 알겠지? 스스로 수준을 낮추지 맙시다. 분명히 나는 얘기를 했고 얼마 없어. 곱박이 없어. 다른 서버 잡혔나봐. 곱박이 없어. 여기서 잘 건너야 돼. 안 건 여기서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서 한 방에 가주는 느낌으로 가야 돼. 와 진짜 잘 갔다 이번에. 막힘없이 막힘없이 좋았어. 아 좀 아쉬웠다. 좀 아쉬웠어. 좀 아쉬운데 바로 극복 하고 바로 점프 놓고 자 여기서 가운데로 가는 거 되게 바보짓. 저 진짜 어렵거든. 패드로 플레이 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저거는 아 패드 유전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얘들 잘하네.
내가 MMR이 올라가는 건가? 아, 아니다. 내가 19점 먹었으면은 그래도 상위권이네. 근데 스쿼드 순위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우리 팀 두 명 못 들어왔어. 너구리. 아, 이 친구 플레이. 아, 이 친구 무빙 보니까 약간 영유아기다. 유치원 아직 딱 들어가기 직전. 한창 그 동물 좋아할 때, 너구리 좋아하고 막 파충류 좋아할 때. 막 도마뱀, 막 개코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딱 그 정도 수준. 다음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지금 아직 언어 안 되는 친구네. 다행이다. 아, 아기들이 같은 팀에 돼버렸네. 아직 언어 못 배운 친구랑 지금 이제 딱 유치원 들어가기 딱 직전인 친구. 한창 그 좀 젤리 좋아할 나이. 아, 딱 무빙만 봐도 느껴져. 저게 이제 아저씨 무빙인지 애기 무빙인지. 툰드라. 뭐 요거는 이제 그 저 펀치 권투 글러브만 잘 피하면 돼. 권투 글러브만. 같이 올라가다가 내 거 닉네임 보고 또 아, 못 참겠다 하고 잡는 거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유아태행기로 가는 거야 그거는. 언제나 얘기했지만 그 우리 룰은 선의의 경쟁 알지? 맨 마지막에 만나서 약간 드라마 쓰는 거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우리 서로 건들지 않는 거야. 아, 이거 좀 실수 큰데. 타이밍 좋다. 좋다. 이거는 뭐. 딱 중위권. 이 친구 여기서 나이대가 확실히 가늠이 될 것 같아. 이 친구 걸음마 못 됐다. 이 친구 걸음마 못 됐다. 상당히 민폐야. 좀 어린애들이랑 돼버렸네 팀이. 다음은 무슨 맵? 아, 이거 얘들이랑 큰일 났다 이거. 아, 여기서 떨어지겠다 이거. 아, 이거 나 말했잖아. 이 게임 딱 그 두 나이대 경 그 두 나이대를 딱 그 겨냥한 게임이라고. 근데 이건 딱 그 아저씨 게임이거든. 아저씨 전용 게임. 와, 이거 힘들겠다. 자, 너네가 생각 있으면 이거는 쉽지? 야, 아가야 나와! 아가야 가만히 있어. 아, 뭐해? 아니 아가야! 아니! 아, 진짜 너무한다.
빼야지. 그렇지. 됐어 됐어. 다음 거. 다음. 와 이거 애들이 할 수 있을까? 나 못한다고 보는데. 아 너 하지마. 너 하지마. 그렇지. 그리고 거기 내가 아홉시 방향 할게. 아홉시 방향.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맞지? 아 제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들아. 아 잠깐만. 됐어 됐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애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 그냥 그래 너구리 하게 놔둬. 너구리 하게 놔둬. 하이 너구라. 하고. 아니 뭐해? 미친 거 아니야 너? 야. 아 그래서 영 유아기 애들이랑 게임하면 안 돼. 아 진짜 걸음마도 못 된 친구들이랑 이게 뭐냐 이게. 와 바로 돌릴게요. 자 같은 패턴 그 기본 패턴 기본 얼굴 기본 색상 저 번개 문양 저 패턴으로 해서 돌리면 돼. 아 이거는 완전 피지컬이라서. 자 건빵 미션 안 받아요. 아니 안 받아. 아 코박이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 보임. 일단 확정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성괴랑 아 좀 많이 보인다. 떼구리랑. 에이 벌써부터 방해하네. 와 여기서 떨어지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젠장. 아 놔라 왜 그러냐. 아 왜 또 스스로 또 왜 그럴까 몰라. 아 이건 뭐 무조건. 지금 한 명 빼고 다 들어왔어. 아 이 친구 약간 아 다행이네. 와 이 친구는 완전 그냥 좀 그 젖병 소독 잘 안 된 애다. 젖병 소독 안 돼가지고 약간 좀 그 증상이 좀 보인다. 에이 이런 애랑 팀 되면 진짜 짜증나지. 아 근데 했던 맵만 자꾸 나오네. 좀 참신한 맵 몇 번 나오던데 로테이션 이상하게 돌아가네. 와 아까 그 그림 맞추는 거 진짜 역겹더라. 이네일도 여깄네.
한 3분의 1 정도는 곱박이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냥 옷 맞춰 입으라니까 뭔가 반항심 들어가지고 복장 규제하니까 그게 싫어서 안 맞췄나 보네. 아직 들어간 사람 내 앞에 한 명 있어. 내 앞에 한 명. 지금 가면 안 돼. 거북이 커졌다가 아 저기 개구리 거북이래. 요때 싸. 생각해 고맙습니다. 와 상위 20%네 그래도 상위 20%. 어몽어스 아니야? 맨 위에 두 번째? 어몽어스랑도 콜라보했어? 미쳤다. 아 내가 제일 좀 껄끄러워하는 맵이야. 슬라임 등반. 약간 카트로 따지면 설산 다운힐 같은 느낌이야. 한 바퀴짜리 맵 있잖아. 맞나 이름? 모르겠어. 아무튼 아직 개 짜증나는 맵. 아 하지 마라, ABC야. 네 스스로의 가치를 저버리는 짓이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아, 왜 그래, 진짜. 아! 내가 참는 게 맞을까? 아, 방종하고 싶네. 아, 마지막이다. 참는다 진짜. 하지 마라. 아 1등 딱 한 번 하고 딱 잘라 그랬는데 짜증나게 하네. 자, 페어플레이 하자 진짜. 아, ABC 페어플레이 하라고. 악질질 그만해. 아, 생각보다 콧박이 좀 많은 것 같네. 아, 참. 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잡힌단 말이야.
와, 씨. 됐어. 자, 올 때. 안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인드. 와, ABC 진짜 개악질이다. 하지 말라니까. 서로한테 이게 좋을 게 없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1등시 100개 vs 한국? 뭔 말이야? 우리 팀. 네, 매칭 계속 잡히는 애들은 옷 같이 안 맞추고 깔맞춤 안 하고 같이 이제 계속 잡히는 애들은 좀 룰 안 지키는 거지. 옷 안 맞추고. 아, 나 ABC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트랙맵은 뭐 여기는 이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한번 출발해버리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랙맵은. 세비님 안 믿어. 아, 여기서 또 떨어져. 아, 6점이면 진짜 하위권인데. 그래도 다른 애들 다 들어가가지고 스쿼드 순위가 2등이네. 든든하다. 이번 판 우리 팀 약간 든든하네. 세비, 저도 형님 1등 안 믿습니다. 50개 고맙습니다. 아까 뭐 미션이 뭐였어? 1등 1000개? 1등 1000개. 오케이, 도전. 도전할게요. 노래 부르는 거 한 곡? 도전. 오케이, 도전. 아, 노래 부른 지 오래됐다. 자, 이번 판 도전인 거야. 쿠박이들 좀만 도와주라. 부정행위까지 안 바랄게, 그냥. 대신 이제 좀 밀어달라 뭐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줘. 어? 막판에 선의 경쟁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부정행위, 저격을 하는 행위, 자꾸 뭔가 본인의 도파민 채우려고 괴롭히는 행위 하지 말자. 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진짜 잘 가야 돼. 우리 팀 한 명 떨어져 있어, 지금. 우리 팀 한 명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 에드벌룸이라도 좀 털자. 와, 이거 진짜.
아, 와, 와, 이거 1000개짜리야 게임. 와, 징징코인 하지 마라. 진짜 하찮다 그런 짓 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겼지? 나이스. 아, 목숨 걸고 가야겠다. 두 판만 더 하면 결승 갈 듯. 나 지금 거슬린 애들은 딱 한 팀. 저 나비 맞춘 애들, 나비 코스튬 맞춘 애들, 쟤네들 좀 약간 되게 고수처럼 보여. 아, 쟤네들이 걱정이네. 아, ABC 살아있네. 아, 짜증난다. 오지 마라.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자.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 하지 마. 어? 대바라진 행동 하지 마라, ABC야. 그만 쫓아와라. 얘기했다. 아, ABC야 하지 말라고. 오케이, ABC 떨어졌다. ABC 떨어졌어. 자, 우리 팀 아직도 안 떨어졌어. 아, 이거 진짜 해볼만해 이번 판. 너 천 개 진짜 준비해라. 오늘 팬 가입한 친구. 아, 징징코인 방금 나 붙잡아가지고 나 진짜 되게 놀랐는데. 하지마. 오케이, 징징코인 날라간 것 같을 때? 아니구나. 하지말라고 했다. 야야야야,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징징코인 하지말라고 했어. 오케이, 징징코인 죽었어. 징징코인 죽었어. 나비 날라갔어. 오케이. 야, 우리팀 잘한다 애들. 역시 마지막에 남는게 그 나비 코스튬이랑 우리팀이었어. 근데 우리팀 지금 나 포함해서 3명. 우와, 나비팀 날라갔어. 이러면은 일단 방해하는 콧박이들 없앴어. 일단 이제 4대4로 이제 딱 정말 진검승부할 수 있는. 무슨 맵 나올까? 징크스? 아, 개해반데? 마지막 라운드? 와, 이거 죽자 살자 도망가야겠다.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좀비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 내가 좀비가 아니면은 아, 진짜 이거 1000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좀비만 아니면 나 도망은 자신 있거든. 근데 쫓는 걸 못하겠어. 와, 나야? 아니지? 오케이. 자, 우리 진짜 도망 잘 다녀야 돼. 자. 쟤 가만히 있는데? 잠수야? 아, 움직인다. 까비. 한 명 남았는데? 남은 플레이 한 명이야. 우리 세 명이나 남았는데. 온다. 천 개. 내놔. 기다려. 오케이. 리얼 기다리래. 좋았다. 아, 오랜만에 이 또 미션으로 먹네. 아, 시간 너무 빨리 갔다.
오케이. 1등 하는 거 처음 본다고. 아니 저번에도 1등 몇 번 했었어. 솔로 1등은 진짜 말이 안 돼. 솔로 1등은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또 솔로 1등 저 친구가 쏘면 내가 노래도 해줄게요. 마렵거든 사실.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아직 내 시청자들이 좀 도망가고 내가 이제 막 현타온 표정 이런 거 너무 즐기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형들 기다리라고요. 근데 계속 치네. 일단 싸 일단. 들어가라. 내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블랙 잘 먹고 내일 아니네. 아니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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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안. 나 진짜 블랙 줄 뻔했어. 나는 미안해. 속고만 살아가지고 참을성이 없다. 그래. 5만 개 내일 준다고? 아니 근데 친구야 약속했던 것만 줘 일단. 지금 업무 때문에. 그래 알았다. 아니야 됐어. 하지마 안 싸도 돼 안 싸도 돼. 400개 쏜 게 어디야. 나 아무튼 저 방종하고 여러분들 좀 잘게요. 자고 내일 뭐 키면은 키고 안 키면 안 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잘게요. 빠밍.